아이스 아메리카노. 카타르에서 먹는 김치볶음밥. 실파가 있네요. 카타르에서 먹는 인절미 빙수. 제 신랑에서 볼보판. 안녕하세요. 여기는 카타르 수도인 도하입니다. 안나샤다라는 호텔입니다. 광고는 아닙니다. 여기는 100% 내 돈 내 산이고요. 이번에 대한민국이 4강으로 진출해서 경기 보러 왔습니다. 카타르는 사실 제가 여러 번 와봤거든요. 작년에 카타르 월드컵 때에도 와보기도 하고, 그리고 카타르는 제가 응원하는 팀 파리 생제르맹 구단주이기도 하니까 파리 생제르맹 보러 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파리 갈 때 이렇게 도하를 거쳐서 갈 때가 있는데, 약간 뭐 15시간 있을 때 공항에 나가서 이렇게 한 10시간 정도 놀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카타르 도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도하에 오면 뭐 하면 좋을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여행 브이로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행 브이로그 국룰이죠. 룸투어. 제가 지금 묵는 호텔은 숙와키프라는 곳인데 도하 중심이고요. 숙와키프는 재래시장이에요. 약간 남대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구경 시켜드릴게요. 방이 꽤 큽니다. 킹 스위트라고 해서 넓은 방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상도 찍어야 되고 강연이 있거든요. 엄청 큰 침대가 있어요. 사실 저는 오늘 하루 묵었는데 와, 진짜 너무 커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북신북신해서 잘 잤습니다. 엣지용 창문, 중동 스타일, 바다 뷰예요. 바다가 보입니다. 호텔은 중동 느낌 물씬 나죠? 이 발코니가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커피 마시면 엄청 좋겠죠? 지금은 2월 초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도 중동은 1년 내내 덥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약간 초가을? 9월 말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자켓 안 입으면 오후에도 바깥에 사실은 다니기 힘들 정도였어요. 자, 제가 여행을 다닐 때 이렇게 백팩 메고 다니는데 항상 해외 가면 이렇게 태극기, 당연히 여행의 필수죠. 아, 그리고 중동 호텔들의 특징이 이거 카펫이랑 쿠란이 있어요. 여기는 아무래도 무슬림 나라다 보니까 카펫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고요. 네, 이것도 쿠란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옆에 이게 비데라고 해서 이탈리아에 많죠. 네, 이거는 샤워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 가고 나서 씻는 용도로 쓰는 거고요. 중동에 가면 이런 약간 호스 같은 거 있어요. 이것도 비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엄청 넓은 거울이 있어요. 그 중동에 가면 이런 그 대리석 엄청 많아요. 자, 이렇게 짧게 룸투어 구경시켜 드렸고요. 호텔에 왔으면 뭘 해야죠? 당연히 조식 먹어야 됩니다. 고고! 조식 먹으러 가는 길 진짜 중동 느낌 물씬 나죠? 자, 한번 봅시다. 과일이 있고요. 육포 같은 거, 소시지, 중동 음식, 라타투유, 프랑스 음식도 있어요. 오, 빵! 오, 바게트, 크와상, 도넛츠, 베이글, 오, 되게 잘 나오네요. 중동, 뭐 어느 나라든 가시면 샤슈카 에그스, 샤슈카 계란, 네, 있을 텐데 이거는 무조건 추천드려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좋아해요 이거. 프랑스인인 걸 어쩔 수 없습니다. 크루아상이랑 바게트. 조식 먹고 방으로 들어와서 씻었습니다. 이제 강의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유튜브 하기도 하고 방송 활동 하기도 하는데 강연도 하고 있거든요. 한국사 그리고 한국 문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전에 있는 대학교 강연인데 영어로 하거든요. Understand Korea through history and culture. 문화,
역사를 통해 한국을 이해하기. 2학년 대상은 외국인 유학생들인데 몇 명은 이제 한국에 온 지 며칠밖에 안 되는 학생도 있고 심지어 아직도 본인 나라에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은 학생들한테 한국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 약간 재밌게 강연을 준비한 건데 이 강연은 제가 4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해외에서 하는 거라 약간 떨리네요. 일단 가볍게 지금 겨울이잖아요. 한국의 겨울은 어떤지 뭐 롱패딩, 온돌, 얼주가에 대해서 약간 재밌게 얘기해주고 한국 역사는 제가 뭐 6.25 사상에 짧게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6.25 전쟁에 대해서도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발전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눈치 관련한 내용도 들어가고요. I don't know if you guys have heard of 눈치. If I had to describe Korea and Korean people when there is hard times in the country, Korean people tend to stick together and to go forward together. Okay. 강의 끝! 저도 이렇게 한국 문화, 한국 역사 알리는 기회가 항상 생길 때마다 너무 기쁘고 널리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랬으니까 놀러 가야죠. 도하라는 도시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웬만한 거리들은 걸어가거나 혹은 뭐 지하철도 있고 우버 혹은 그랩, 카카오택시 비슷한 개념이죠. 저는 걸어가려고 합니다. 진짜 저 말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진짜 한 명도 없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워낙 안 걸어다니니까 이거 안 오르면 신호가 안 박히거든요. 자, 제가 있는 곳은 여기는 샤이가입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약간 좀 핫한 동네예요. 그 보시다시피 모든 건물, 모든 길 다 진짜 완전 새 거거든요. 카타르는 2017년부터 왔는데 6년, 7년 전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휑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스포츠 행사 이렇게 개최하기도 하고 지금 발전 중인 나라여서 이렇게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약간 좀 느낌이 가로수길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핫한 카페, 맛집 뭐 이런 거 많아서 카페 가려고 합니다. Can I get a iced americano please? One iced americano. Toby's Estate라는 카페에 왔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하게 한 잔 시켰습니다. 가격이 만만치가 않네요. 20리알. 7,300원 정도 되는데 아 역시 카타르 물가가 사악하네요. 진짜 여기는 모든 거 비싼 것 같아요. 산미가 있고 맛있어요. 보니까 커피 마시면 되게 좋은 거 쓰더라고요. 아 시원하고 좋네요. 여기가 나무가 많아서 제대로 된 피통치드 느낄 수 있습니다. 손님 저랑 포함해서 3명밖에 없거든요. 한국인 2명 그리고 저 거의 한국인 3명이죠. 눈으로 인사했어요. 아까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있다가 지인을 만나가지고 그 지인분이 이제 한국 분이시거든요. 같이 밥 먹자고 해서 한식 먹으러 갔고 김치볶음밥 먹었는데 오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이니까 뭐 한국 카페도 있고 한식집이 되게 많아서 후식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러 왔습니다. 여기는 크림소울이라는 곳인데 그냥 홍대에서 물보판 그런 카페인 것 같아요. 감성도 인테리어도 완전 한국식이네요. 태극기도 있고요. 붕어빵 과백기는 8리알이네요. 아 카타르에 온 지 24시간밖에 안 되는데 벌써 김치볶음밥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국 카페 좋네요. 자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한 3시간 정도 수다 떨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마시고 붕어빵도 먹고
팥빙수도 먹고 한국적인 오후를 보냈는데 지금은 4시예요. 그리고 들릴지 모르겠지만 진짜 바람이 많이 불어요. 머리만 보시면 아시겠죠? Museum of Islamic Art 가려고 하는데 이슬람 예술품들이 있는 박물관인데 굉장히 예뻐요. 건물도 아름답고 그리고 바다 쪽이어서 이제 바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꽤 멀어서 지하철 타려고 합니다. 노하에 오시면 물론 뭐 택시 타는 것도 괜찮고 걸어가는 것도 괜찮지만 먼 거리에 있는 곳으로 가려면 지하철 타는 것도 괜찮습니다. 지하철이 진짜 깔끔하고 잘 돼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없어서 좋아요. 자, 이렇게 지하철 기다리는 곳에 왔는데 다 유리로 되어 있어요. The train approaching is... 노선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래도 굉장히 잘 운영되고 깔끔해요. 이 가족 전용 캔도 있고 그리고 여자 전용 캔도 있거든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Doors closing. Stand clear. 이렇게 일반에 탔습니다. This station is Essen. 자, 5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겨울이라서 살짝 어두워지고 있는데 5시가 되니까 카타르 사람들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지금 겨울이라서 낮에는 그렇게 덥진 않지만 1년 중에 9개월 정도 더우니까 낮에는 활동하기 너무 힘들어요. 바깥에 돌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보통 그 현지인들이 오전에 진짜 일찍 일어나요. 뭐 기도하기도 하고 뭐 커피도 마시고 이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점심때쯤 바깥에 안 나가요. 덥고 이러니까. 그리고 가게들도 문 닫고 한 5시, 6시 어두워지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딱 그 시간이에요. 자, 여기는 도하 코니시라는 곳인데 바로 도하항 옆에 있거든요. 여기서는 산책하고 아름다운 스카이라인 바라볼 수가 있고요. 전통 카타르 배도 탈 수 있거든요.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카타르는 1950년대 이제 석유 채굴하기 전에 진주 산업으로 먹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카타르 상징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오릭스라는 동물이랑 그리고 진주. 엄청난 진주가 있죠. 네, The Pearl Monument이라는 건데 카타르에는 사실 석유보다는 가스, 그전에는 이제 진주를 채취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관광지라고 하기는 좀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뭐 사람들이 앞에 와서 사진 찍고 그러네요. 미술관도 멋있지만 바깥 풍경도 진짜 멋있어요. 이렇게 야자나무 양쪽에 깔려 있는 거. 어떤 분들은 그냥 미술관 안에 안 들어가고 그냥 앞에서 사진만 찍고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워낙 예뻐가지고. 말씀드렸지만 건물 자체도 굉장히 예술이에요. 자, 티켓을 구매했고요. 가격은 50리알. 한화로 하면 한 18,000원 정도 되는데 가격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백제 신라에서 볼 법한? 어디가? 노하 스카이라인 구경하는 고영희씨. 고영희씨. 자, 박물관에서 약 15분, 20분 정도 걷다가 노하 스카이라인 뷰포인트에 왔습니다. 여기서는 노하 스카이라인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뷰포인트죠. 자, 이제 완전히 밤이 되었으니까 도하의 멋진 스카이라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자, 이렇게 춥지도 않고 바람도 많이 안 불고 이런 멋진 풍경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제대로 힐링 되네요. 근데 지금 살짝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려고요. 살짝 배고픈 게 아니라 엄청 배고프네요. 저녁 식사는 알카이마라는 레스토랑에서 먹으려고 하는데 도하 가보신 분이라면 아마 한 번쯤 가보셨을 겁니다. 다양한 중동, 레바논, 인도 음식 파는 곳인데 진짜 맛있어요. 자, 여기 직원분이 어제 국가대표팀이 다 오셨다고 해요. 와, 대박. 손흥민 선수랑 찍었고 조규성 선수. 와, 조현우. All players come here. All the players came here. All the players. So yes. What did they eat here? 양갈비. 냉채와 양갈비. 아니, 여기는 분명히 카타르 도하인데 오늘 오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다가 그다음에 김치볶음밥 먹었지. 분명히 현지 식당 왔는데 지금은 한 다섯 테이블 있는데 전부 다 한국인이에요. 진짜 램비라고 시킨다고 하니까 아니래요. 양갈비래요. 아무튼 너무 신기한 풍경입니다. 판 크기가 오, 어마어마하네요. 바게트 두 배?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호머스랑 그릭 샐러드? 와, 빵이 진짜 엄청 크네요. SNS 양갈비. 줄리안이 이 말을 좋아하진 않겠지만 프렌치 프라이는 파리에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절대 벨기에 음식 아니고요. 자, 밥 먹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도하 여행을 해봤는데 사실 도하 여행이라는 말은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그냥 너무 한국식으로 놀아가지고 솔직히 지금 도하인지 종로구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카타르 여행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봤습니다. 오늘 축구장 가는 날인데 여전히 추워요. 너무 추워서 오늘 축구 유니폼 입어야 되는데 그냥 유니폼을 입으면 너무 추울 것 같아서 긴팔 티셔츠 하나 구매해서 그 위에 유니폼을 입으려고 합니다. 빌라지오몰이라는 백화점인데 약간 좀 신기해요. 베니치아처럼 이렇게 곤돌라가 있고 그리고 그 백화점 안에 개천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커피 한 잔 때리려고 샤입 왔습니다. 여기는 Earth Organic Coffee라는 곳인데 이 커피도 되게 맛있고 가격이 좀 있지만 20리알, 7,500원인데 커피도 맛있고 분위기도 되게 좋고 콘셉트도 좋은데 약간 친환경? 여기도 나무도 많고 그러는데 좀 안타까운 게 이렇게 종이컵에 주시더라고요. 약간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지구를 파괴하는 이런 거 주니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디자인은 예뻐요. 여기는 축구장 Khalifa International Stadium. 제가 프랑스인이라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건가? 아무튼 이른 오전이라서 사람이 많진 않네요. 쿄토라는 카페 왔는데 쾌적하고 분위기 되게 좋네요. 이렇게 빵도 팔고 솔직히 빵은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지만 크루아상은 모양이 글쎄요. 하지만 리뷰 보니까 커피가 맛있다고 하네요. 일단 카타르에는 다 깔끔하고 커피 머신도 최신 머신 다 써가지고 주로 커피가 맛있어요. 근데 카페 이름이 쿄토인데 저는 서울 티셔츠 입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2023 아시안컵 결승전입니다. 약간 느낌이 남해 잔치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응원하는 팀은 없습니다. 그냥 재밌게 축구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루사일이라는 곳인데 약간 뭐 서울로 치면 청담동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부자들이 일단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축덕이라서 진짜 유럽에서 많은 경기장 다녀와 봤는데 와, 근데 여기는 진짜 스케일이 달라요. 8만 8천 명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루사일 스테디움인데 와, 카메라에 안 담겨져요. 진짜 너무 웅장하고 멋있어요. 이 밤이 되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와, 이 경기장 안에서 뛰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아무나 이겨라. 네. 자, 경기가 거의 끝났습니다. 아피프 해트트릭 넣어서 카타르 우승할 것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축하해 카타르. 카타르 방문 여섯 번째인데 비 오는 거 처음 봅니다. 진짜 카타르에도 비가 오는구나. 네, 한식 먹으러 왔습니다. 한식인데 식당 이름이 라멘. 보니까 안에 메뉴가 뭐 일식도 있고 한식도 있고 약간 퓨전. 짜장면, 와 대박. 짜장면 66리알이면 오, 좀 비싸다. 짜장면이 갈비찜, 와 갈비찜, 와 살벌하다 가격이.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자, 카타르에 와서 나의 두 번째 김치 볶음밥. 저번에 성공이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비주얼은 계란 프라이에 확실히 신경 많이 써주신 것 같네요. 반찬이 더 궁금합니다. 만두, 그냥 한국 파스타 집에 나올 법한 피클. 지난 시즌에 7대1로 이겼는데. 네. 맞아. 리그 역사상 아니다. 제일 빠른 골. 빨리.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프랑스 리그 시작했을 때 우승팀이 1위였어요. 류청 기자님이랑 밥 먹으러 왔습니다. 레몬 민트 주스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메제라고 여러 가지 호머스랑 이렇게 빵, 아랍빵이랑 이렇게 찍어 먹는 거예요. 오늘은 비가 옵니다. 카타르에. 어쩌다 보니까 여기가 단골 식당이 되었네요. 카이로스 나이트라고.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맛있습니다. 카타르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 중에 하나죠. 오늘은 수영 국제대회 한국 국가대표팀이 이제 대회가 있다고 해서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려고 나갔는데 비가 많이 오고 있네요. 와, 진짜 카타르에서 비가 내리다니. 여기도 겨울이 있군요. 근데 지금 되게 굵어요 비가. 10분 가야 되는데 10분 가면 저도 수영하게 생겼어요. 일단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스파이어 돔에서 왔는데 너무 늦었어요. 딱 7시 시작이거든요. 지금 55분이에요. 헐. 와. 와. 김우민님 기다려. 김우민 선수. 오, 시작이다. 와, 와, 딱 시간 맞췄어. 와, 대박. 와, 대한민국 파이팅. 김우민 선수 파이팅. 와. 김우민 파이팅. 김우민 파이팅. 제발 가, 제발 가야 돼. 와, 좋아, 갔어, 갔어, 갔어.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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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 마지막에. 아, 수영장 냄새도 좋아요. 아, 너무 좋습니다. 자, 턴, 어, 턴, 오. 2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김우민 선수 제일 빨라요.
아니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와, 와, 뒤다. 와, 와. 와, 와. 와. 1등이야? 1등이야? 1등이야! 예스! 대박. 축하해요. 축하해요. 금우민.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자, 이번 2024 카타르 여행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사실 저는 축구 때문에 왔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안 나와서 조금 아쉬웠고 속상했는데, 그래도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있었고 도하 여행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 위로해줘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카타르 여섯 번째 방문이었거든요. 그래도 새로운 것도 발견하고 카타르 친구도 만나고 이것저것 많이 해서 진짜 온 지 9일 됐는데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수영 대회를 보면서 김우민 선수가 금메달을 타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파리로 넘어가고요. 한 4일 정도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번 카타르 도하 브이로그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타르 끝!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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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라고 하시던데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방금 한국 손님분이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